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포토타임 먼저 진행을 할 텐데요. 네, 마이크 줘주시고요. 정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먼저 볼게요. 네. 자, 정면 보시고요. 자,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한번. 네네. 그쪽 오른쪽이고요. 네, 왼쪽 먼저. 네, 볼게요. 자, 자연스럽게 오른쪽. 네. 네. 어색하네요. 어색해요? 네. 네, 좋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돌아온 무대인 만큼 먼저 오늘 자리해주신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네. 먼저 또 이동 부탁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 가수 채은이고요. 너무 이렇게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데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준비한 만큼 좋은 모습 보여드렸으면 좋겠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3년 6개월 만에 컴백을 하셨어요. 네. 하셨는데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이렇게 쇼케이스를 음원 공개 전에 또 하게 됐잖아요. 네. 네, 지금 느낌이 어떠신지. 굉장히 떨려요. 사실 다 내려놨다고 생각해서 그냥 하면 되지 늘 하던 거 지금 뭐 15년이나 됐는데라고 생각을 네네. 했지만 하루는 제가 인스타에도 한번 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루는 떨렸다가 또 하루는 뭐 떨릴 게 뭐가 있어 이랬다가 하루는 또 미친 듯이 또 떨렸다가 이게 매일이 매일이 반복돼서 정말 지옥 같은 나날들이었어요. 지옥 같은 나날들이었다. 네. 네. 좋은 단어는 들렸습니다. 아니 최근에 또 꿈을 또 사실은 뭐 그런 꿈을 평소에는 안 꾸시는데 네, 무대 서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앨범을 네. 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뒤에 꿈을 꾸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활동 시작 전에는 그런 꿈을 잘 안 꾸는데 오히려 그 시작 전에는 가끔씩 꾸는 꿈이에요. 네네. 정말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저를 무대 위에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무대를 하다가 정말 다 까먹는 그런 꿈을 막 꾸곤 하는데 꾸면서도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진짜 생생하게 꿈을 꾸곤 하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그런 예시를 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꿈꿀 만큼 열심히 준비한 3년 6개월 만에 쇼케이스인데요. 정말 좋은 무대 기대하겠고요. 네. 3년 6개월 만에 컴백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채은 씨의 근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단은 한국 활동은 뭐 활발히는 아니지만 간간이 이제 뜨문뜨문 하고 있었고요. 그 안에 앞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영화 한 편을 찍었어요. 그 HBO 아시아에서 제작하는 공포 영화 특집이었는데 7개국 나라가 네. 아시아 7개국 나라가 참가를 해가지고 대표로 나가는 영화였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또 11월 11일 날 제가 나오는 편이 마지막으로 방송이 돼요. 여자 주인공이셨다고? 네, 거기서 이제 네. 제가 주인공인데 그 옥빈 엄마로 엄마 역할을 하긴 합니다. 젊은 나이에 아들을 낳은 엄마 역할을 하는 그런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역할로 연기를 했는데요. 그런 드라마도 찍고 그리고 이렇게 중국 한국 오가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타이틀곡 바짜를 만나기 전에 이번 앨범에 대해서 소개를 또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이번 앨범은요 조금 그렇게 제가 막 거창하게 소개를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15주년인 만큼 저도 좀 신경을 좀 쓴 곡들이에요. 그래서 타이틀 곡도 굉장히 작곡가님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주고받으면서 많은 수정을 거치면서 나온 정말 제 자식 같은 곡이고요. 네. 그리고 발라드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가사를 썼어요. 네, 지금 얘기해 주셨지만 또 네. 앞서 이제 바짜 무대 전에 새로운 무대를 또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발라드 곡을 직접 작사에 참여를 하셨다고. 네, 그래서 네. 제가 그걸 작사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처음엔 되게 어렵게 시작했는데 제 얘기를 풀어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되게 쉽게 풀리고 되게 마음에 드는 가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것도 관심 있게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준비하신 가사가 팬들을 위한 가사라고도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제 얘기를 풀어나갔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팬분들한테 그렇게 많은 걸 베풀지도 못했고 많은 사랑을 받기만 해왔던 게 조금 마음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쓰면서 그래서 이제 그... 나 왜 갑자기 못 그려지지? 그냥 예,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막 단어들을 적어가면서 네네. 막 써내려갔는데 왜 이제야 이걸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얘기는 사실은 대본에 없었는데 아까 보니까 기존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우리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포스터도 직접 붙여주시고 아, 네네네.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많이 되셨다고. 아, 네. 이거는 뭐 제가 뭐 짧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네. 제가 아무래도 막 그 그룹도 아니고 솔로인데다가 제가 아이돌 출신이 아니어서 네. 팬분들하고 굉장히 어떻게 해서 소통이 좀 잘 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많은 분들이 막 왕창 오시는 것들이 아니어서 한 분 한 분 다 얼굴을 기억할 수 있으신 분들이어서 항상 그래서 그렇게 한 십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 보면 왔어! 그래 요새는 어떻게 지내고 뭐 직업이나 하는 일이나 이런 거를 다 얘기할 정도로 되게 많이 친분이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15년 동안 함께했던 팬들을 위한 그 마음을 담은 가사를 썼다고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최현수 신곡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무대를 먼저 벌써 보나요? 네. 아 어떡하지? 지금 되게 길었어요 앞에. 아니요 너무 길었어요? 죄송해요. 네. 고마워 한번 터지니까 계속하고 네. 싶네요 말을.
감사합니다. 아, 너무 떨리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네, 앉으세요. 네. 네. 걸터 앉아야 되겠네요. 네. 아, 저 먼저,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유, 역시. 감사합니다. 그, 채연 씨의 네. 퍼포먼스는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라는 말을 대본에 써있지만, 진심으로 제가 느끼는 만큼, 네.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무대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정말 제가 정말 죄송스러운 게, 발라드 때 너무 떨려가지고. 네네. 웃으셨죠. 아, 웃은 건 둘째치고요. 네. 가사가 뜨문뜨문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제가 사실 처음 불러보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혼자 부를 때는 계속 울컥울컥해서 아 여기서 기자분들 앞에서 노래 부르다가 나 울면 어떡하지? 정말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사실 그거를 생각할 겨를 뭐 느낄 겨를도 없이 되게 밝게 웃으시던데 자꾸 내 다음 가사가 뭐였지? 나 왜 이렇게 긴장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가사는 안 틀리셨어요? 아 처음에 한번 틀렸고요. 안 틀리셨어요? 마지막에도 네. 나 지금 뭐 부르고 있지? 뭐 이랬어요. 네. 그거 말고도 아까 네. 그 7개국에서 드라마 네. 방송된다 네. 6개국이네요. 6개국이에요. 네. 네. 오늘 제가 정신도 없고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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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해주세요. 아니 네. 사실은 뭐 15주년 데뷔 15주년이시잖아요. 네. 근데 또 지금 무대가 많이 떨리시나 봐요. 아 이게 네. 또 첫 무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무대라는 것 자체가 안 떨릴 수가 없는데요. 네. 유난히 이제 처음 뭔가를 준비해서 발표하는 자리는 어쩔 수 없이 긴장하고 떨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렇습니다. 바짜야 무대도 이제 첫 무대였잖아요. 네. 바짜야 곡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바짜야 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 저랑 한,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했던 작곡가분이세요. 어, 그분 곡인데. 불사이. 네, 네, 불사이라고 하시는 작곡가분이신데, 제 전 앨범 안 봐도 비디오도 작곡해 주셨고 그 전에 수록곡에도 많은 참여를 해 주셨었는데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저한테 항상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도움도 많이 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번에 노래 작업하면서도 굉장히 제가 귀찮게 했어요. 요거 이렇게 해달라 저거 저렇게 해달라 나는 이게 좋다 정말 미세한 부분까지 부탁했는데도 한 번도 얼굴 찌푸리지도 않고 되게 열심히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곡을 소개를 하자 네네. 네, 문바톤의 동양적인 분위기가 물씬 나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잖아요. 네네. 네, 약간 멜로디가 중독성 있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네, 중독성 네. 있는 멜로디의 그런 댄스곡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작곡가님이 JBJ 요즘에 아이돌이랑도 작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요새 무슨 네. 오디션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하시고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 좋습니다. 어, 제목이 이제 타이틀곡이 바짜야예요. 근데 바짜야가 처음에 사실은 딱 와닿지는 않았는데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어, 처음에 안 그래도 그 바짜야라는 그 제목을 듣자마자 바짜야? 바짜야가 뭐지? 라고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뭐? 너 오늘 옷 이렇게 입어 바짜야. 약간 아, 죄송해요. 굉장히 네. 멋있으세요. 아 제가 원래 이렇게 안 입는데 네. 오늘 이렇게 스타일리스트 이렇게 줬더라고요. 아, 네. 아 굉장히 멋있으세요. 아, 괜찮아요, 약간 그런 네. 느낌의 약간 너 다시 나한테 돌아와 바짜야. 아~ 네, 그런 의미예요 사실. 헤어진 남자를 위한 그래 네가 아무리 이제 나 헤어졌잖아 네. 잘해봤자야 네가 너 그렇게 나한테 말해봤자야 소용없어 이미 있을 때 잘해 아, 떠나면 있을 때 뭐해 약간 그런 느낌의 이제 원래 말해봤자야인데 좀 기니까 말해를 띄고 봤자야만 이제 쓰게 된 거죠 유난히 어 있을 때 잘해 어 떠나봤자야 야 그 의미가 또 진심이 느껴졌던 이유는 그래서 기분 탓인가요? 네, 기분 탓인 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또 요즘에. 네, 기분 탓인 걸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 무려 3년 6개월 만에 컴백이에요. 네. 준비하면서 아까 뭐, 이런 꿈도 꿨고, 네. 했다고 하셨는데, 준비하면서 이제 마음가짐이나 각오가 어떠셨어요? 어, 글쎄요. 저는 이번 앨범이 뭐,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똑같지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조금 많이 달랐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큰 둥지를 떠나서 1인 기획사에서 네네네네. 처음 낸 앨범이기도 하고요. 차이 엔터테인먼트라는 이제 제 이름을 걸고 낸 그 네. 회사에서 처음 낸 앨범이기도 하고, 정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제 손을 안 거쳐간 것도 없고요. 네네. 그리고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번 앨범을 하면서. 정말 저도 아이돌은 아니지만 생계형 가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제 스스로도 모든 걸 해가면서 뭐 그렇게 잘 해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앨범을 제작하려고 하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난 더 배울 게 많구나 15년간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구나 라고 하면서 새로운 것도 많이 배워가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앨범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한류 여신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어 이번 앨범이 또 중국에서 동시 발매된다면서요? 네 맞아요. 중국에서 네. 동시에 발매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기대를 또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어요. 데뷔 15주년! 아!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주년! 15주년! 감사합니다. 야, 데뷔 15주년이 사실은 네. 쉽지 않거든요. 네. 데뷔 15주년 반열에 오르신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꽤 많기도 네. 하고, 네. 어떠세요? 데뷔 15주년. 아,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네. 한참 앨범 준비를 하면서 좀 이런저런 걸로 힘들어 있을 때 토니 씨가 H.O.T. 토니 씨가 네네네네. 되게 좋은 말 해주셔서 울컥한 적이 있는데 토니 형이 네.
굉장히 넌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그 나이에 그리고 이 많은 아이돌 안에서 아이돌 그룹 안에서 그렇게 아직도 춤추면서 노래한다는 게 굉장히 박수 받을 만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좀더 힘도 많이 났던 것 같고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15주년 너무 축하드리고, 네. 25주년, 35주년, 40, 넘어갔나요? 네. 많이 가셨어요. 쭉쭉쭉쭉, 네, 네. 활동하실 수 있게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정말 원조 댄싱 퀸이라고, 원조 댄싱 퀸, 네, 이라고 불릴 만큼, 치아 씨인데, 포인트 한 번가 또 있을 것 아, 같아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하차의 포인트 한 번을 또 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할까요? 네.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안무 중에 마이크 내려놓을까요? 아, 저 제가 대드릴까요? 네네. 일단은 받자야잖아요. 약간 그래 받자야라는 느낌의 약간 네네네. 네? 이런 느낌의 오, 받자야라고 다시 한 번? 아! 스톱을 볼까요? 아! 받자야 느낌으로. 이 안무의 이름이 뭐 따로 있나요? 사실 말해봤자 야예에서 받자야긴 한데 이름을 좀 네. 지어주시면 어떨까요? 어머, 예. 죄송해요. 아니, 어머 느낌이 예 그럴까요? 약간, 어머, 예. 네. 너 와봤자야. 어머, 예. 네. 뭐, 니가 잘해봤자, 뭐. 약간 이런 네, 어머, 느낌으로. 예. 네, 오, 괜찮네요. 네. 그래요. 해보실 알겠습니다. 수 있어요? 제가요? 네. 제가 사실 춤을 잘못 추긴 하는데, 네. 되게 쉬워요.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쫙 피면서, 피면서, 쫙.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이렇게? 쭉. 가라고. 가라고. 네. 정말 제가 어머니가 잘 어울리네요.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사실 일어나서 포인트 한번 배워봤는데, 네. 사실은 그 기다려주신 팬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어린 친구들한테도 회자되는 많은 이제 채연 씨의 안무들, 그다음에 훅 노래가 될 만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괜찮으시다면 네. 둘이서와 그다음에 흔들려 포인트 안무 조금만 괜찮을까요? 제가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둘이서 보세요. 먼저 한번 그러면 설마 언제든지 뭐 음악만 나오면 마이크 뭐안 주셔도 돼요? 주시면 아니 음악 드릴게요. 둘이서 먼저 네 포인트 안무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야, 이거, 와. 와. 진짜 이거를 이 무대에서 한 무대에서 볼수 있다는 게, 말이 더 듣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흔들려까지. 네, 음악을 또 준비했으니까요. 네. 야, 이 비트. 와, 여기죠. 여기까지. 야, 감사합니다. 되게 열심히 춘것 같아요. 네, 열심히 신것 같아요. 표정도 밝아지신 것 같고, 네. 네, 좋습니다. 세상 편하네요, 이게. 편해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려 포인트 안무까지 잘 보고 왔습니다. 네. 정말 생각이 많이 나네요. 아, 정말 네. 장기자랑도 많이 했었고, 네. 네, 많은 또 분들이 따라하시기도 많이 하셨는데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안무를 말씀드렸는데 명곡 얘기가 나온 김에 둘이서에서는 나, 나나나, 나나나, 해주실까요? 나나나, 나나나. 아, 네, 기자님도 해주시네요. 네, 안 해주시네요. 마음속으로는 있었고, 아마 외쳐주셨을 네, 거라고 했어요. 생각해요. 그럼요, 네네네. 있었고, 흔들려에서는, 제발 날 자꾸, 흔들. 네네, 맞아요. 네. 훅이 될 만한, 네,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딱 달라붙는, 네. 이번 노래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제목인 것 같아요. 네네. 말해봤자야. 말해봤자야. 그래봤자야. 그 부분. 진짜야. 약간. 아, 말해봤자야, 진짜야 느낌으로. 오, 그래요. 안 네. 그래도 중간중간에 그게 많이 들리긴 들리더라고요. 네. 귀에 박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제목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채연 씨 하면 또, 원조 섹시 아이콘, 섹시 디바, 한류 여신! 많은 수식어가 있는데, 이번 바짜의 앨범을 기점으로 해서 듣고 싶은 수식어가 있다거나, 이런 말들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아,
글쎄요. 사실 요새 너무나 쟁쟁한 섹시 여가수분들이 많잖아요. 아이돌 친구분들도 너무나 끼가 많으시고, 뭐 제가 여기다가 뭐 섹시 가수, 섹시 채연 계속 이렇게 붙여도 될런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섹시하고 이쁜 갑자기 친구들이 우울해졌어요, 많아서 갑자기. 자신감이 확 떨어지긴 하지만, 붙고 싶은 수식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그래도 섹시하다, 이쁘다, 오. 잘한다, 아직 죽지 않았다. 약간 그런 말을 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요. 아무래도. 네, 맞아요. 사실 원조 섹시 가수라고, 솔로 가수라고 해도 좀 네. 아무도 뭐, 누가 뭐라고 할 말이 없을 만큼 네. 또 왕성한 활동도 하셨고, 하시고 계시니까요. 네. 네, 나이가 충분히. 있어서 뭐라고 저한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네. 나 얘기 그만하기로 해요, 아, 이제. 알겠습니다. 나의 얘기 금지. 저 안녕하세요. 저 베프리포트 김주영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5주년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번 그 타이틀곡 가사를 보면 좀 자존감이 높고 당당한 여성을 표현하신 것 같아서요. 네. 혹시 좀 데뷔 15주 전에 특별히 이러한 여성상을 좀 표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15주년을 좀 되돌아보셨을 때 가수로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셨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번 타이틀곡에 정말 당당한 느낌과 자존감 넘치는 가사가 있는데, 네,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일단은 솔로 가수이자 솔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랑을 하면서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제 나이가 나이다, 아, 나에게 금지인데 자꾸 하게 되네요. 네, 네. 괜찮습니다. 사랑을 하다 보니까 잃지 말아야 되는 게 자신감, 자존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헤어지고 나서도 또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헤어지고 나서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구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 굉장히 여자들, 뭐 남자분들이 들으면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자고 제가 불렀으니까 여자 입장에서 들었을 때 굉장히 힘이 되는 노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두 번째 질문인데요. 15주년이 되셨는데, 15주년 동안, 가수 생활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냐라고 이제 질문해 주셨어요. 맞아요. 제가 안 그래도 뭐 말씀드리긴 했지만 좀 많이 되돌아봤어요. 제가 활동했던 것들을 그리고 저를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방송적인 면이나 가수적인 면에서는 어떤 이미지로 남아 있고 어떻게 제가 활동했는지 제 스스로 제가 판단하는 건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잘 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번 앨범 제작하면서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걱정해주시고 또 좋은 분들 소개도 시켜주시고 이렇게 아름아름 정말 순조롭게 잘 해나가는 걸 보면서 정말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그 15년 동안 제가 타지에서도 활동을 좀 많이 한 편이에요. 뭐 데뷔 전에는 일본에서도 했었고 활동하고 나선 중국에서도 했었는데 그렇게 타지에서 활동을 할때 저를 부모님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서포트해줬던 친구들을 생각하니까 또 너무나 고맙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를 딱 꼽자면, 이 순간이 딱 기억에 남는다. 아, 이때 좋았지. 아, 이때 정말 다시 생각이 나. 이런 순간은 언제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일단 예능을 할 때는 엑스맨이나 아, 약간 그 엑스맨 할 때. 연애 편지 할 때가 제일 아무래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2주마다 보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새로운 느낌으로 새로운 사랑을 2주 네. 아주 하루 만의 사랑이지만 네. 새로운 사랑을 할수 있어서 좋았었고요. 그리고 예능으로서는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고 그때가 하여튼 2004년, 5년, 6년 이때잖아요, 네, 그쵸? 2004년도부터 네. 2000 거의 한 8년, 그쵸? 7년까지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수로서 기억에 남는 거는 너무 많아서 사실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제가 되게 힘들었을 때,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줬던 팬분들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엄청나게 3~4만 명이 있는 네. 그런 자기 솔로 가수가 그런 데서 노래를 한다는 건 사실 조금 드문 일이거든요. 네네. 물론 저 혼자만의 무대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제 이름을 외쳐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저한테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도 남아있고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저를 챙겨주고 네네. 응원해주는 팬분들 생각하면 제일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팬분들이 생각했던 15주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박수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무대 정말 잘 봤고요. 그 아까 1인 기획사 이제 시작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좀 계기가 어땠는지 여쭙고 싶고, 또 소가 실제로 해보시니까, 네. 어떠신지 여쭙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데뷔 전에 일본에서도 하셨고, 최근까지 중국에서도 하고 계신데, 한중이 삼국에서 어떻게 보면 다 하신 건데 좀 각각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도 해주셨어요. 1인 기획사를 차리시게 된 계기와 그 다음에 막상 차려보니까 기존에 있던 회사들과 어떻게 또 달랐는지 네, 아까도 뭐 힘든 점이 있었다 아니면 뭐 그냥 새로 알았다 말씀해주셨는데 네, 먼저 계기부터 계기라고 하면 사실 저도 누군가의 서포터를 받는다는 게 많이 익숙해져서 그걸 좀 더 바라고는 있었을 네네.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었던 생각도 있고 그리고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한 지금 10년 동안 같이 하고 있는 중국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와의 약간 의리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다른 회사에 들어가면 또 이제 다른 중국 회사와 계약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니다 나는 이 회사와 하고 싶기도 하고 또 나는 내 음악을 내가 혼자 스스로 더 다른 방향으로 여러 방향으로 네네. 좀 헤쳐나가고 싶다라고 해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점도 있으셨다고 방금 뭐 쇼케이스 준비하면서도 많은 걸 배웠고 아 이런 거 몰랐는데 왜냐면 네. 저는 사실 밥상을 차려주면 네. 숟가락을 들고 먹기만 했지 사실 네. 제가 뭐 재료부터 네. 뭐 시장을 보는 것부터 그런 거를 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직접 네. 뭐 의상도 픽업하시고 그 다음에 뭐 메이크업 아니면 뭐, 네. 뭐 뮤직비디오 아니면 심지어 저 MC 섭외하는 것까지 직접 다 전화하셔서 네. 괜찮으셨잖아요. 네. 네. 약간, 요새 카밀라라고 그 네. 친구도 초이미도 제 동생이에요. 네네네. 동생인데 그 친구도 지금 생계형 아니 생계형이 아니죠. 그 자체 제작 네네. 아이돌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굉장히 열심히 혼자 팬시미팅 다니고 뭐 이런다고 네, 그래서. 스스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 보면서도 많이 느꼈어요. 오. 제가 15년 됐지만 아 이렇게 내가 늘어져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발로 뛰어야 되겠구나. 나라고 자체 제작하지 못할 게 어딨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조금 제 발로 뛰어가면서 네, 스스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요, 데뷔 전에는 이제 일본, 그리고 이제 한국, 이어서 이제 중국까지 한중일 3국에서 활동을 또 다 해보셨는데, 각자 활동할 때 차이점이나 어떤 점들이 좋았고 나빴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활동을 할 때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본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네네. 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말 연습생 상태에서 오디션을 보고 그냥 넘어간 거였어서 근데 다행히 이제 제가 그때 우리나리이라는 그 일본 프로그램이 굉장히 시청률이 좋고 또 이제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개그맨들이 굉장히 네네. 유명한 분들이셔가지고 그 덕분에 좀 편안하게 네 그렇게 좀 일본 생활을 편안하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뭐라 그래야 되죠? 편안하게보단 좋은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수월하게 수월하게 네 수월하게 이제 일본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언어를 배워가면서 언어가 네. 터지면서 이제 조금 더 확실히. 쉽고 재밌고 더욱더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2003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사실 적지 않은 나이에 뭐 25살, 6살 네, 네, 네. 뭐 이때 데뷔를 했는데
그때 데뷔를 했는데 만약에 제가 일본에서 그 전에 활동을 안 했으면 굉장히 버벅거렸을 것 같아요. 아. 예능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이랬을 텐데 이미 거기서 예능을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 어떤 엑스맨이나 연애편지나 네. 이런 거를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활동을 하게 됐는데 중국 활동 같은 경우는 제가 막 큰 인지도를 갖고 간 게 아니어서 네네. 정말 저 그 중국도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밟고 올라간 거라 굉장히 좀 부딪히는 난관도 많았고 겪어야 될 것도 많았는데 그러면서도 또 뭔가 해탈의 경지에 오르는 네. 중국 활동을 할 때 왜냐면은 꼭 중국이어서가 아니라 왜냐면 이제 해외 활동을 하다 보면은 약간 여러 가지 문화 차이나 뭐 언어적인 거나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월하게 융통성 있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터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자님들이 한번 생각하신 동안 제가 이제 네.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텐데요. 오늘 쇼케이스 시작으로 이제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눈여겨봤던 프로그램이나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나 잘할 수 있겠는데? 요새 나가고 싶은 거는 글쎄요 많은데 아는 형님도 안 나가봤던 것 같아요. 아는 형님? 네, 네. 아는 형님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잘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진짜 사나이 이런 거? 진사! 아, 진사라고 하나요? 네. 그런 거나 약간, 저 약간 몸으로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되게 힘들대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들어봤는데.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막, 정글의 법칙 이런 거, 약간 헤쳐나가는 거, 이런 거 좀 좋아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는 형님이나 진사나 정글의 법칙이나 이제 몸으로 부딪힐 수 있는, 네. 몸으로 할 수 있는. 네. 나 혼자 산다 이런 건 어떠세요? 아, 나 혼자 산다 정말 하고 싶은데 제가 혼자 살질 않아가지고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죠? 네, 아니면 이제 혼자 살아볼까봐 나 혼자 산다 섭외해달라고 그건 안 되나? 안 되나요? 네. 네, 좋습니다. 또 다음 질문인데요. 정말 11월에 이제 컴백 대란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엑소, 트와이스, 워너원 등 정말 많은 아이돌 가수의 컴백 대란 속에서 네. 11월에 이제 컴백을 하셨는데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각오를 또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근데 사실 뭐 언제 나와도 컴백 대란이지 않을까요? 지금 뭐 네. 워낙 쟁쟁한 뭐 큰 아이돌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몇월 달에 나와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11월에 나와서 11월 대란이지 12월이었으면 12월 대란 그렇죠 12월이었으면 1월 대란 제가 알기로는 12월 초가 더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온 걸 오히려 더 다행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 또 아이돌 친구분들이 컴백하는 거고 저건 크게 이렇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 언제 나와도 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1월 대란이 무슨 소용이냐 네 나만 잘하면 됐다 이런 네. 거예요? 네 좋습니다. 혹시 그 후회들이 이제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네. 15주년이시니까 네. 혹시 눈여겨봤던 이 후배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이 가수 후배 되게 실력이 되게 좋네 뭐 이런 저는 좀 여자 그룹 좋아해요. 네네. 뭐 트와이스 좋아하고 이번에 또 컴백한 네 수지 씨 좋아하고 수지 씨 네, 뭐 약간 좀 제가 좋아하는 가수분들이 있어요. 꽤 여자 가수를 꽤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네. 솔로 여자 가수 중에 요즘에 또 선미 씨 아니면 선미 뭐 청아 씨, 현아 씨, 네, 네. 씨, 청아 씨 네. 활동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청아 씨도 계시고 네. 네. 어떠세요? 보시기에 여자 솔로 가수가 이제 많아지고 있거든요. 많아지는 건 정말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반반입니다. 근데 많아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거는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번 활동 기간에 혹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 아니면 이것만큼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있어요. 제가 물론 사실 이번 앨범, 이번 노래로 뭐 순위 1위 막 이렇게 갈 수 없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네네. 하지만 제가 채연이랑 가수가 나왔고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아직도 중국에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그쵸. 생각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제가 데뷔하고 나서 텔레비에 나오는 노출 빈도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게 좀 적어지다 보니까 어디 갔지? 다른 데 갔나? 라고 생각, 아직 이제 활동 안 하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 목표는 노래도 노래지만, 이제 저 채연이라는 사람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 앞에서 계속 웃음을 주고, 노래를 하고, 계속 기쁜,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 더 계속 알려주고 싶고, 많은 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자,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하고 마무리하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또 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다음 주 월요일날 팝업쇼를 하신다고 네. 릴라 콘서트 형식으로 이번에 조금 네. 제가 좀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자리를 많이 갖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그 한참 이제 둘이서 위험한 연출 이걸로 활동을 했을 때 대학교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네. 그때 이제 그때는 정말 기계처럼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신나서 하긴 했지만 횟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되게 뭐가 뭔지 모르게 그렇게 지나왔는데 그런 순간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즐겨 부르셨던 그런 분들이 이미 이제 직장인들이 되셨고 그쵸.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제 어느덧 이제 제 나이가 됐어요. 지금. 맞아요. 네. 군대도 제대하시고 다들 이제 그렇게 되셨는데 그걸 네. 어떻게 되돌려 줄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삶의 기쁨 네. 이런 걸 조금 어떻게 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보답할 생각, 수 있는 게 없을까 네, 하다가 그러면 뭐 그분들을 제가 다 어떻게 뭐 직장에 계신 분들을 다 불러올 수는 없으니까 그냥 게릴라 콘서트나 뭐 이런 버스킹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했던 발라드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벤트가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약간 축하하는 의미로 좀 돌아다니면서 불러드릴까라는 생각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당장 네. 다음 주 월요일날 강남스퀘어에서 네. 6시 반에 네. 팬분들을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데 네. 많이 또 기대가 되고 떨리시기도 하겠습니다. 네, 뭐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고 즐기고 네. 웃어주시고 신나하시면 그걸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입니다. 그 안무 중에 그 오버, 마지막 오버하는 네, 그 포인트 안무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네, 그렇게, 네. 자, 왼쪽 부분에서는 네. 어머예 한번 가볼까요? 어머예, 네. 네, 어머예 느낌으로, 네. 자, 네. 오른쪽에 다시 한번 오버로 한번,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토타임까지 마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활동 계획과 각오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많이 준비해서 나온 만큼 이제 열심히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사진과 좋은 기사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혹시 네. 마지막으로 기자님들께 오늘 또 어쨌든 시간 내서 와주셨잖아요. 네. 기자님들께 마지막으로 네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바쁘신데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봐서 너무나 반갔습니다. 여러분들 오다 가다가 자주 뵀으면 좋겠고 그때 반갑게 인사해 주셨으면 더욱더 좋겠어요. 네. 조심히 돌아가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채연씨의 싱글 앨범 바짜야 쇼케이스에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까지 저는 MC 훈이었고요. 채연씨와 네.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